아까 이제 원래 그림으로 되돌아와 보죠. 여기에서 계산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총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심장에서의 모델과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항상 같은 결과를 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포함하는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더 이상 그게 심장인지 비행기인지에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만드는 것들이 수학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지금 바깥에 있는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학하는 분들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깔고 있는 것들은 수학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 분야를 다른 분야로 전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수학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수학이라는 거가 제 생각에는 커다란 알고리즘의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분 방정식은 뭐 방정식이 여러 개 나오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예,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 D라고 이야기한 건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데 가만히 놔두면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근데 대개 가격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에 위아래로 랜덤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의 변화값에 따라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방정식을 갖다 세울 수 있습니다.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걸 근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는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갖다 미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940년에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또라는 사람이 아니, 미분이라는 게 연속한 함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함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름의 미분 계산 공식들을 열심히 논문으로 썼습니다. 30년 동안 이게 도대체 뭐 이런 장난을 했어 했는데 결국은 70년대 보니까 아, 급격하게 바뀌는 주식의 가격, 그거에 파생되어지는 파생상품인 옵션의 가격을 갖다 계산하는데 이또 캘큘러스라는 걸 쓰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융공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융이라는 건 오래 있었고 금융에 대한 수많은 관심사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달리 봐서 과연 저런 종류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새로운 수학적인 도구, 이또 미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고속계산 알고리즘이라는 걸 동원하면 아시다시피 금융이라는 게 90년대 이후에 놀랄만한 변화를 했죠. 예,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 사이먼 수학과 교수님이시죠. 가장 돈 많은 수학과 교수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지금 자산이 수조 원에 이르시는 분, 한국에 2014년에 와서 예, 강연도 하셨죠. 예. 이것은 1940년대의 수학을 1970년대 재발견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든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딴 예들도 있습니다. 페이지랭크라는 구글의 놀랄만한 혁신. 그 이전에는 알타비스타가 검색시장의 주류였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물어본 내용과 제일 비슷한 페이지가 있을까를 찾아주는, 웹페이지가 있을까를 찾아주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이걸 갖다가 일시에 관점을 바꾼 사람이 네,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웹페이지가 다섯 개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2번도 가리키고 4번도 가리키고 3번도 가리키고 5번도 가리키고 일종의 허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페이지, 포탈처럼 여러 개의 페이지를 정보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페이지들은 내가 유명한 블로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페이지에 관심이 있어 합니다. 이런 걸 갖다 오소리티라고 합니다. 뭔가 오소리티가 있는 거가 중요한 페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걸 과연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학적 아이디어를 동원했죠. 아니, 내가 10%의 사람이 만약에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는데 갈 길이 두 개라고 한다면 랜덤하게 그냥 반반으로 하면 5%씩 갔을 거고 두 번째 페이지에 9%의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세 가지 길이 있으니까 숫자가 타이핑이 좀 이상했지만 3% 3% 가면 첫 번째 페이지 8%, 두 번째 8%, 세 번째 3페이지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동하면
저걸 갖다 선형 대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 반복 작업을 계속하면 과연 각각의 페이지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가 수학에서는 고유치 문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하! 이 문제는 고유치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저 페이지의 그래프를 고유치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구글의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 마지막 예입니다. 블록체인.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저는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한 박스 박스가 블록입니다. 그게 쭉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예,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맨 처음에는 출발은 뭔가 다른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색깔을 갖다 그냥 녹색으로 칠한 거고요. 까만색과 보라색 두 가지 색깔이 있네요. 색깔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각각의 블록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이겠죠. 예,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내용은 체인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누군지를 알려줘야지 체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previous hash라고 얘기한 게 비원적 앞에 있는 애가 누군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몇인지 시간 순서가 있어야 될 테니까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블럭에서 나를 갖다 지칭하니까 쭉 연결 체인을 갖다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내용은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을 갖다 쭉 쓰면 됩니다. 예, 그 뒤에 있는 난스라는 게 약간 신기한 애인데요. 이 블럭을 아무나 만들면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럭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쳐다보고 동시에 관리하고 동시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만들면은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수학적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천 대를 하루 종일 돌려야지 답 하나를 풀 수 있는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내놓고 그 답을 써야지만 인정해 줍니다. 자, 실제로 계산되어진 내용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 우리가 거래한 내용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도 않을 겁니다. 내 기록 내용이 내가 거래한 내용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씁니다. 실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의 해시 밸류라는 압축되어진 지문 표시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내게 맞아. 내 지문만 대보면 됩니다. 지문을 보고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사람이 실제로 거래했던 내용들은 모르지만 해시 내용도 다 쓰는 거가 아니라 해시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하나로 모읍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 내용을 숫자 한 자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뭐를 기록한 거냐면요. 거래 내용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1, 2, 3, 4라는 돈을 갖다가 줬다는 걸 보면 다른 사람도 1, 2, 3, 4라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암호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줄 때도 그 내용을 딴 사람은 모르고 나하고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기법이 존재합니다. 공개키 암호라는 걸 사용해서요. 두 사람만 주고받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느냐. 내용은 안 알려주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의 해시 밸류를 거래 기록에 놔둡니다. 내가 나중에 내 기록이 정말 맞는 거야. 내가 돈 받은 적이 있어. 라는 거는 암호 해독을 해서 거기 있는 해시 밸류하고 저기 나와 있는 해시 밸류가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단한 개념적인 설명만 드렸고 자세한 거는 예, 3분 수학 시간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왜 체인이 되냐면 여러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을 갖다가 아까 어려운 문제를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지만 딴 사람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거에다가 파란색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딴 사람이 이 거래 내용을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그럼 끊겨버리겠죠. 이걸 하나 계산하면은 천만 원 요즘 같은 게 한 블록을 만들면 자기 이름으로 만들면 천만 원씩 생기는데 저 사람 거래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내가 그 뒤에다가 연달아서 블록을 만드는 건 굉장히 멍청한 일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제대로 했을 건가 확인해보고 그 사람 뒤에 줄 서서 블록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들이 쭉 생기면 아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맞았을 거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면 계산이 맞았는지 해보고 맞은 거에다가 줄 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록 체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블록은 제대로 대응친 거구나. 수학이
우리 삶을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과거의 방법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공학, 실제로 프로그램들은 과학, 공학적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그거에 도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유용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각 분야에서의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수학적 창의성, 이런 수학적 도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 이거를 고위치 문제라는 걸 웹분석에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상상력은 수학적 사고, 수학적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오늘날 수학의 혁신을 이룬 수학이 오늘날 이런 변화를 이끌고 알고리즘을 갖다 선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추측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 인공지능 사람들이 뭐 사실은 인공지능의 역사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는 체스 챔피언, 세계 챔피언을 97년에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어? 이런 일이. 그렇지만 조금 이따가 생각해서 에이 뭐 게임이야. 컴퓨터가 뭐 잘할 수도 있겠지. 체스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긴 해요. 사람들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가 생방송이 되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제퍼디 쇼라는 퀴즈 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쇼입니다. 단순히 퀴즈.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2, 3, 4번 이런 퀴즈가 아니고요. 굉장히 유머도 들어가 있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쇼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이걸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답을 해내는 쇼에 참가해서 세계 챔피언들을 다 이겼습니다. 깜짝 놀랐죠. 말도 잘 알아들어요. 여기 뭐 퀴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들어도 아 저게 무슨 퀘션마크로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퍼디 쇼는 문장을 이야기해주고 그 문장에 들어있는 중간 단어들을 알아내는 거가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일반인들은 이제 Siri 같은 거가 나왔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옆에 와 있구나. 뭔가 말 시키면 말도 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놀란 거가 뭐냐면 알파고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야 이건 더 이상 그냥 넘겨볼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왔다 그러고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 튜링이 그 튜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던 1936년에 튜링 머신이라는 걸 했던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컴퓨터가 인간과 얼마나 유사하게 사고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50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이면 사실은 컴퓨터도 거의 없었을 때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성이 있는 사람이 내가 칸막이를 두고 반대편에 여기 보면 반대편에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컴퓨터입니다. 채팅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컴퓨터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근데 얘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별을 못하면 실로 인공지능을 갖췄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스트마인이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프로필이 있습니다. 13살에 자기는 13살이고요. 어디에서 살았고 이런 프로필을 갖고 심사위원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쟤는 정말 인간인 것 같아 라고 대답한 사람이 33%를 넘어서서 최초의 AI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여기 인공지능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링, 그 유명한 튜링이 1950년에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했고요. 직후에 인공지능의 최초의 학교가 5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미리 게임처럼 규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밸브를 열면 어디 압력이 높아져.
어떤 약과 어떤 약을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다 알려주고 프로그램화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이미 전문가 시스템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최세 받장 그래 뭐 컴퓨터가 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놀랐던 거는 추천 비서 서비스들이 도입되어지고 최근에 기계학습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의 간단한 수학적 원리를 한장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인공신경망입니다. 전문가 시스템과 인공신경망인데 지금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뇌처럼 신경을 갖다가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가상의 신경입니다. 여기 신경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뇌세포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여기 뾰족뾰족 나온 것들이 자극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정한 저 신호의 합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되면 길다란 출력 부분에 값을 갖다가 1 이런 값을 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뭐 만들기 쉽습니다. 여기 있는 입력이 1, 2, 3, 4, X1, X2 이런 값이 웨이트 각각 똑같은 기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큰 기여를 하는 것들은 크게 작은 기여를 작게 그래서 Y값을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2차원에서 X의 값과 Y의 값들이 바뀌었을 때 그 값들에 따라서 네모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과 X표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AX 플러스 BY가 C보다 작다. 직선을 하나 긋는 거죠. 예, AB의 개수를 적당히 조정하면 여기에서는 W1과 W2를 적당히 조정하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문제는 많아지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W의 개수들을 잘 만들어서 뭐 상수 B도 있어야 되는데요. 개수를 잘 만들어서 이게 원래는 차원이 높은데 차원이 높은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히 2차원으로 상상의 날개를 표시라고 합니다.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 이쪽은 파란 영역, 이쪽은 빨간 영역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개수들을 찾으라 할까? 뭐 수학적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이미 1990년대에 알려져 있었고요. 이 문제를 갖다가 활용한 데 이제 두 개는 구별하기 쉬울 수 있겠죠. 전문가 시스템과 인공신경. 알파고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던 이유는 이거입니다. 두 개가 과거에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 기반형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0년대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지식들을 갖다가 순서도 만들듯이 압력이 너무 높으면 B로 가고 그때 밸브가 잠겨 있으면 C로 가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해서 약 처방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면 빨리 B 밸브부터 잠궈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료 기반형 AI라고 하는 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얘는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료를 많이 줘서 이게 빨간 영역인지 파란 영역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W 잘못 만들었어? 아, 값을 좀 바꿔봐. 이렇게 하는 거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데에 사용되어지냐면 음성인식이라든가 자율학습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놀라운 거가 이 두 개 어디에도 잘 속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다른 모델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튜링 머신의 알고리즘들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둑 쫙 돕으면 뭐 패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칸이 361개 칸에 흑백을 놓는 거니까 뭐 361팩토리알개의 경우의 숫자가 있는데 흑이 유리한지 백이 유리한지 다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알고리즘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많은 숫자는 다 해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파고가 했냐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고가 하는 일은 처음에 한 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둘 걸 360개를 다 둬보는 게 아니라 가장 그럴싸한 한 20개 정도만 두어 봅니다. 그러면 20개의 경우에 그림을 갖다가 그 각각의 경우에 또 이렇게 수를 갖다가 흑백을 줬으면 다음에 흑이 둘 차례 어떤 거를 두는 게 좋을지를 20개 정도만 해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365 팩토리알이 아니라 20에 10승 정도만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어진 인공지능이 묘하게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정책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잘 모르겠어. 근데 기보를 갖다가 16만 개를 보니까 대충 이런 판세에서는
이런 판세에서는 고수들은 대충 여기에다가 어깨 걸침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 20개 확률을 계산해 준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올 거.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AI가 인공지능망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 20개를 정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20개들을 만들어서 숫자를 갖다 다 해봅니다. 경우의 숫자가 많겠죠. 여기 있는 다 그리진 않았지만 이 가지 치면 2에 20수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 10수를 두고 나서 아 이제 집계산을 갖다 합니다. 이거는 계산입니다. 가치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병렬 컴퓨터로 수천 개의 계산들을 갖다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문제였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두 개가 과연 다른 건지 같은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불이 걸린 문제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이 재단에서 7개 문제를 100만 불씩 걸었습니다. 풀린 것도 있고요. 이게 안 풀린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튜닝 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내에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 9구단을 알고 있다고 쳤을 때 2의 자리 곱하기 2의 자리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하면 1, 1, 1, 10, 11, 17 하니까 4개 해야 되겠죠. n 자리 곱하기 n 자리 하면 n 제곱 번, 그러니까 n의 2차 다항식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다항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대개 아까 이야기했던 알고리즘 중에서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항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튜링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MP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결정 다항 시간 문제라고 해서 경우의 숫자가 지수적으로 늘어난 360 팩토리얼 개가 있는데 답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폴리노미얼 타임에 할 수 있어요. 다 두고 나면 흑이겐지 백이겐지 판단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튜링 머신으로도. 자, 그렇게 되어진 문제를 MP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둑 같은 거는 물론 튜링 알고리즘을 하면 시간이 팩토리얼 배 걸릴 텐데 인간은 그렇게 다 둬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어느 게 좋은지 이게 흙이 좋은지 백이 좋은지를 판세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MP 프로블럼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둑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닝 머신으로 풀어서 사실 약간 헷갈려지고 인공지능이 어디로 발전할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모르는 거 말씀드렸죠.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문제들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계산을 갖다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과연 자료가 더 있어야 되는지 얼만큼 자료가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지 수학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컴퓨터 만든 사람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 문제를 잘 푸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설계를 어떻게 해봤더니 이렇게는 풀리더라고만 나와 있지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과 튜링 머신의 관계도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수행했던 알파고가 수행했던 문제가 MP 프로블럼을 푸는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튜링 프로블럼의 튜링 알고리즘인지 어느 쪽이 근사인지 두 개가 정말 다른 건지조차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더욱더 어려운 질문이죠.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공신경이 강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인가? 예, 모르는 문제들 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가까우니까 저의 결론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알고리즘의 과거, 현재, 미래, 잘 모르지만 미래까지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수학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일을 할까? 저의 관점입니다. 수학자의 관점입니다. 늘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수학을 필요로 했습니다. 과거 되돌아가 보면 농경시대에 정착을 하면 땅에다가 금 긋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기하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하학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교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뭔가 주고받고 하면 기록도 남겨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다음에 언제 받아야 될지 또 알아야 됩니다. 대수적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근대용 어떤가요? 고대 중세를 넘어서 근대 과학혁명은 물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리적 문제, 뉴턴의 역학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해석학적인 미분이라는 도구가 나옴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요구하는 문제들이 새로운 수학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현대에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에 맞춰서 수치해석이나 응용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응용수학들이 발전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줄 압니다. 수치해석이라든가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형화되어진 자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디벨롭되어져 있고 이런 발전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되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 풀렸나요,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억하시겠지만 5강의 황지목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저기 있는 1,000명의 환자의 평균적인 뇌 모양이 뭔지 혹은 다른 5명의 환자들과 저 일반적인 100명의 차이를 얼마만큼 규정할 것인지 모르는 질문입니다. 예, 저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수학적으로 다뤄보지 않은 빅 유클리드 계약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의 영상자료 제가 생각엔 새로운 함수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상수학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료가 과거하고는 달리 이산적인 비정형화되어진 자료인데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수학, 통계학이 필요할 거고요. 확률 최적화, 예, 이런 문제들 새로운 수치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지 될 일, 수학자들에 주어진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수학 문제는 다 풀렸고 수학하는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수학은 끝났다, 교과서 다 있는데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당장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들도 비행기를 날리는 알고리즘도 그게 효율적인지, 요즘 같은 경우 계산 속도를 갖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병렬 알고리즘, 과학계산 이론 아직도 풀어야 될 수많은 수학적 문제들이 남아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인공지능같이 뭔가 새롭게 지금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아무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이론, 계산 복잡도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딥러닝의 수학적 이론 필요하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과연 튜링 머신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될 것인가. 양자 알고리즘, 영지식 검증 잘 모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수학적 상상력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그것을 위한 새로운 수학. 예,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셨죠? 바로 이어서 2부 패널 토의 순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분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2부 패널 토의 순서를 이끌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실 경남대 박부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이준엽 교수님이십니다. 네,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박부성 교수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경남대 수학교육과에 있고요. 수학교육과니까 수학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정수론이고요. 정수론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전공은 어떤 특별한 형태의 함수가 어떤 수를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알고리즘믹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혁 교수님께서 오늘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반적인 강연을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인 연구 분야는 어떤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수학의 연구 분야 설명하는 게 보통은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아 그러려니 이야기합니다. 뭐 짐작은 하셨겠죠,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만드는 수치해석이 전공입니다. 특히 미분 방정식 같은 그런 방정식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멍청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들다니 멋지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바로 우리 곁에 알고리즘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강연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고리즘 하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강연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컴퓨터가 있기 전에도 알고리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건가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용어가 1000년쯤 된 건데요. 한 10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페르시아 수학자로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양쪽에 같은 수를 뭐 더하고 빼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미지수 x의 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라는 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알콰리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내용들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알콰리즘이 발음 굉장히 어려워서 라틴어로 바뀌면서 이제 뭐 알코리즘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리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이제 라틴어가 적혔던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한 1000년 이상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